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AWS 잽의 스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취약점들을 또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취약점들은 이런 식으로 진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AWS 잽 앞에서는 저희가 디렉토리 검사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 기능까지 이제 배웠고요. 앞에 설정한 거하고 같이 AWS 잽 프록시까지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로그인 한 상태인 것이고요. 저희들은 요것을 이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번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공격에서 요 스파이더하고 이제 디렉토리 강제 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액티브 스캔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스파이더까지만, 그 디렉토리 강제 검색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파이더만 우선은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제 디렉토리 정도의 검사들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나씩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점검할 뭐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있거든요. 커맨드 인젝션 아니면 이제 파일 인클루드 취약점. 그래서 파일 인클루드 취약점이라 그런데 접근을 하시면은 이렇게 취약점의 파일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것은 파일 인클루드 쪽, 뭐 커맨드 인젝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스캐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캐너 기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 패턴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디렉토리 강제 검색이나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들이 들어가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디렉토리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이제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렉토리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임계치를 가지고 아 얘가 공격이 들어간다 아니면 불필요한 아니면은 없는 디렉토리들을 찾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 요거는 공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안에다가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경우나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공격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방어벽 쪽에서도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격 패턴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요번 시간에 이제 공격 패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액티브 스캔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DVW 요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제까지 접근한 디렉토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점검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디렉토리 검사를 할 때도 이 체크 포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디렉토리 파일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켓플레이스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보시면 펄스 DB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스캔이라고 해서 액티브 스캐너 룰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본으로 지금 이 버전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액티브 스캐너 룰스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안돼 있으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나중에 액티브 스캔 룰스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30. 뭐 알파 버전이라고 있는데 사실 30.0.0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 버전이죠. 이 버전이 오히려 더 높은 버전일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을 때 이게 맞는가 한번 좀 설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최신 버전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저거 제가 저는 이제 여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초기 버전이 지금 사실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만약 저거 같이 따라했는데 만약 룰트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 액티브 스캐런 룰스라고 하는 것들을 뭐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설치가 안돼 있는데 저렇게 보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무튼 이쪽 체크 폴 업데이트에서 이 액티브 스캐너 룰스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쪽 인스톨드에서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JAX 뭐 스파이더 뭐 있는데 몇개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OWSP에서 플러그 형태로 제공해주는 그러한 공격 룰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무료 도구 중에서는 이 스캐너 기능까지 포함된 것들은 OWS 잡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편이에요. 정말로 좋은 편이에요.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룰스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룰스. 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한 어떤 규칙이죠. 규칙이고, 이 룰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모든 룰스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만 내가 반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모든 공격 패턴들을 다 반영을 해버리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혹시나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강제 디렉토리 같은 거나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어요. 그것까지 장애가 발생하면은 솔직히 이제 네트워크가 너무나 좀 약한 편,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장비들이 너무 약한 편,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룰스라고 하는 것이 공격 패턴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웹 서비스에 일부 영향을 좀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웹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오류가 특정한 값에 대해서 얘가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래서 사실 요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버전이나 그런 데에서 좀 사이트, 테스트 사이트, 뭐 스테이지 서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좀 테스트를 하기를 저는 권고를 드린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룰스를 만들 겁니다. 룰부터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직접 스캐너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Analysis 쪽에서 Scan Policy Manager라고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게 없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강의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Default라고 있어요. 이 Default라고 하는 것들은 이 룰스를 다 그냥 Default로 설정을 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룰스를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면은 불필요한 것까지 발생을 시킨다거나, 물론 이제 전수 검사라고 한 것들 할 때는 전체를 다 돌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룰스를 좀 선택을 해야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dd라고 있습니다. add 하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d 쪽에다가 저희가 테스트를 하나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룰스, 웹 아니면 AWS 룰스라고 해서 하나 웹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게더링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베타 버전하고 릴리즈 버전하고 저는 같이 다 아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많죠. 룰스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릴리즈만 선택을 했다면 릴리즈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네, 인젝션 공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런 개포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큐리티, 서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설정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더링을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디렉토리 브라우징. 이게 디렉토리 브라우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덱싱 오브 취약점이라고 해서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이제 브라우저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디렉토리, 강제 디렉토리 검색을 할때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트블리드 취약점, 요 같은 거는 이제 베타 버전 쪽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웹 INF 파일 같은 거, 폴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 코드 같은 거를 자바 기반이죠. 자바 기반의 소스 코드를 우리가 웹에다가 이제 반영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웹 INF 파일들이 하이 디렉토리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웹 INF 파일이라는 것이 폴더가 혹시나 웹 서비스에 접근이 되면은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백업 파일 같은 거나 .htss 파일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치 서버에 사용을 할때그 디렉토리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설정을 달리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분산 뭐 설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정보들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에는 SQL 인젝션 같은 거나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패턴들이 들어가겠죠. 서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패턴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돌리면은 이제 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들만 이제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캔 솔릿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죠. 요거를 잘못 썼네요. 여기다 써야 하는데 여기다 썼네요. 그래서 요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다 off로 해주세요. off. 요것을 off로 해서 모든 것을 다 off로 하겠다라고 해서 고 누르시면은 다 off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점검할 정도 대상이란 것이죠. 그래서 up, low, medium, high, default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 공격 패턴들에 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igh로 놓으시면은 공격 패턴들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low로 놓으면은 조금 작게 들어가고, default로 하면은 그냥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 그런 default 값, 그럼 딱 정해진 그 default 값 수준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off로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든 인젝션이든 다 보시면은 여기 다 off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돌리지 않겠다. 우리가 인젝션 공격이든 뭐든 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돌리시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할 건데, 인포메이션 게더링에서 이제 뭐 디렉토리 브라우징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디폴트로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뭐 파일 인클루저, 예, 파일 인클루저 같은 경우에도 뭐 베타 버전이면 이런 것들 한번 디폴트로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파일 인클루저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 서버 시큐리티 쪽에 또 있어요. 어디만 이제 패스 스트래블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디폴트 두고, 그 다음 리모트 파일 인클루저 있죠. 요거는 꼭 두세요. 리모트 파일 인클루저 릴리즈 버전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두 개는 우리가 점검할 대상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AWS 룰스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모디파이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뭐 적용을 또 이렇게 뭐 삭제를 한다거나 새로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요.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오른쪽 눌러서 공격을 할 때 액티브 스캔을 이제 적용을 할 때 누르시면은 우리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how advance option이라고 있잖아요. 요것을 끄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디폴트, 그 다음에 AWS rules,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